현재 성적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항상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끝까지 울고 누가 뜯으면서 다섯 번째 세트까지 이어가시면서 끈기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 끈기 과연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0대3 패배 또 직면해야 하는 겁니까? 팀플레이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어나갈 수 있는 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암비사즈 여기서 끝낸다면 이제는 상위권 꿈이 아닙니다. It's my day. 세 번째 팀 플레이 이스트로의 진영입니다. 저거 김원기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시죠? 12시에 있고요. 녹색의 저그 그리고 붉은색이 위치한 3시는 테란입니다. 바로 최홍명 선수 3시와 12시에 위치해 있는 이스트로의 선수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홍명 계속해서 하비스타즈의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이 나왔죠. 선수. 신정민 테란이 8시에요. 신정민 선수의 테란 네 랜덤을 선택한 신정민 선수는 테란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저그인 김명훈 선수가 바로 파란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6시. 예, 신정민 선수 과거에도 랜덤을 많이 하면서 뭐 결승전 무대라든지 뭐 테란 저그 조합이나 여러 가지 조합을 선보이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랜덤이라는 종족은 하면서도 불안한데 테란은 네. 얼만큼이나 준비해 왔을지 물론 랜덤을 해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팀 플레이의 이해도가 높은 신정민 선수가 분명히 자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신정민 선수 하면은 전기 리그에서 가장 팀플레이에서 두각을 냈던 선수 중 또 한 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런 후기 리그에서의 그 모습들이 덜 나고 있지만요. 스파티즈 전신의 어떤 그 KR팀에 있었을 때도 신정민 선수는 랜덤으로 스포짤 그 플레이를 해줬었고 테라 기본적으로 저그의 플레이어이긴 합니다만 테란도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그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페럭스 일단은 결국은 저그 테란 조합이 바로 이곳 황산벌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일단 김원기 선수와 최홍명 선수는 그런 합을 짜왔을 텐데 네. 신정민 선수의 그 테란의 준비가 네. 어떨지요? 뭐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다 종족 조합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 어떤 그 초반부터 펼쳐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테란이 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종족이라면은 분명히 랜덤 테란을 고른 쪽이 조금 더 좋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종족이 뭔지 알고 이렇게 빌드를 준비하는 건데 일단 신정민 선수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하지만 최홍명 선수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는데 메카닉 체제가 안정적으로 벌초까지 나오게 되면은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일단은 랜덤 테란의 신정민 선수가 투베럭스를 올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넷 중심으로 같은 팀의 저글링과 함께 센터를 잡아나가겠다는 의미이고 메카닉이 구체적으로 갖춰지기 전에 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편이 움직임이 덜 내려오자 신정민 선수는 본진에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더 힘을 응축해서 나갈 준비하는 테란 신정민 선수입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죠. 신정민 선수. 신정민 선수는 정찰을 가면 안 되죠. 네. 자신이 랜덤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을 최대한 늦게 들키겠다라는 생각인데 초반에 극단적인 공격을 하거나 랜덤일 경우에는요 아니면 이렇게 꼭꼭 숨어서 상대방의 빌드가 꼬이게 종족을 안 보여주는 게 바로 랜덤의 이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김원기 선수의 오버로드가 아직까지는 덜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김원기 선수와 최문희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이 힘이 이어진다면 글쎄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보고 싶죠. 지금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종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파악이 되겠네요. 오버로드로 자, 네, 확인하고 상대방을 살짝 보고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서로 간의 의견 교환 김원기 테란이면은 오히려 마음도 편하게 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김원기 선수가 혹시라도 바이오닉에 밀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예, 바이오닉 수빈 되겠지만 12시 적에 네. 저그의 스파이어가 빠르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김명훈 선수와 함께 이스트로의 최홍명 선수의 메카닉 유닛이 갖춰지기 전에 이제 1차 러쉬를 가는데 문제는 김원기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대비가 잘 돼 있고요. 네. 어느 한 집을 공략하는 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최홍명 선수 쪽으로 가죠.
자, 김원기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일단 저슬링들이 최문 선수 쪽으로 이동한 것까지 파악했습니다만 예. 언덕 위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지금 이 타이밍이 한빛 스타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이 지금 여기서 뭔가 좀 데미지를 줘야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최문 선수의 메카닉에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자, 첫 번째 투컬러 러쉬. 오, 이것도 다리랑이 들어와서 뻔하게 김명우 선수의 본진까지 들어왔고 지금 이 병력의 배치가 야! 아, 일단 여기서 아래쪽에서 일단 먼저 들어가 정우리 위기에, 위기에요, 위기에요. 여기서 피해가 누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최홍명 선수. 예, 그런데 자, 수비 배치가 너무 좋습니다. 벌써 수리해지면 결국 이거 막을 수가 있는 그림인데요. 자, 뒤쪽에서 버텨줍니다. SCV로 벌써 수리하면서 버텨줍니다. 벌써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상대 의도가 파고 SCV의 디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끝내 버텨주는 최홍명 선수. 초반에 투컬러 러시 아쪽. 예. 훌륭하게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저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김명훈 선수 쪽으로 머리난기 희생시킨 건 대단히 좋은 판단이었죠. 예, 지금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이스트로 팀이 지금 특히나 적극끼리의 차이가 많이 나죠. 뮤타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테란 3시에 최은매 선수는 골리앗들 쌓여요. 이번 경기 상당히 좀 분위기를 좋게 이스트로 팀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병력들을 모아놓은 한빛사제 선수들. 예. 거기다가 수비를 해주면서 김범기 선수는 저글링 없이 아예 그냥 뮤탈리스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공권에 있어서도 이건 김명훈 선수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자, 포베럭스를 통해서 바이오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신정민 선수. 일단 김범기 선수의 네. 뮤탈리스크 중앙까지 진출합니다. 지금은 김범기 선수 추가적으로 유닛 한 기 정도 끊어줘야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최홍명 선수의 골리앗이 나오게 되면 이스토로 팀 굉장히 강력해지죠. 자, 골리앗들이 더 모일 때까지의 시간 어떤 식으로 끌어줄 수 있을지. 김범기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직까지 멈춰있고요. 김범기 선수 지금 당장은 뮤탈리스크가 더 빨리 많이 나와있지만 투가스, 두 번째 가스를 빨리 채취해야 후반에도 김명우 선수에게 뮤타리스크에 역전당한 일은 없고 반대로 김명우 선수는 뮤타리스크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결국은 바이오닉 병력의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공권이라도 잡고 유리한 점 하나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죠. 일단은 바이오닉에 아예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신정민 선수. 이제 합류가 시작됐고 만약에 이 타이밍의 공격을 신정민 선수 쪽보다는 뭐 병력을 각개각판다거나 아니면 최고의 소득은 김명훈 선수의 투게스만 저지래도 이거는 이스토르 팀이 잡습니다. 자, 한비스타즈 그래서 바삐 움직입니다. 예, 아직까지 나오죠, 신정민. 병력도 상당히 많고 상대방이 깊게 들어올 때 자신들은 한비스타즈 선수들은 병력을 다 모아서 싸우게 되면은 지금은 골리앗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거든요. 싸울만 합니다. 자, 서로 붙었습니다. 붙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위쪽으로 가거든요. 매딕이 너무 길게 왔어요. 매딕이 뒤늦게 온 상황에서 바이올빌드 안쪽 수 들어왔고 자, 공중병력은 김병호 선수인가요? 김병호 선수가 밀어치고요. 골리앗 다 잡아줍니다. 신경민. 좋습니다. 물량으로 어떻게든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그냥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한번 놓친 타이밍을 재차 공격을 통해서 한비스타즈가 파상공세를 펼치는데 셋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죠. 셋이 있고 아직까지 비어있거든요. 김원기 선수가 아직 더 견제를 필요로 합니다. SC 와슬라슬 나오네요. 예, 뮤타리스크 무시하고 골리앗 뮤타리스크 잡아주면서 들어갔어도 피해를 줄 수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병력을 한 중앙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신정민 선수와 김명호 선수. 네. 이번엔 12시 1시 지역을 살펴보나요? 언덕이기 때문에 본진 웹을 무시하고 어떤 그 돌파 작전을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투게스만 서로 간의 적에게 투게스만 저지시키는 것은 경기가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격이 올라갑니다. 바이올벨리어들 2시 지역에서 막힌 막았었는데 1구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팩토리 추가 타이밍이 상당히 늦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이오닉 병력이 한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일단 게스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를 양으로서 극복을 해버린데요. 지금 한비스타즈 심각한 타격입니다. 예. 김원기 선수 그러니까 투게스 부분을 지금 저지시켰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있어서 이제 김명훈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김명훈 선수 뮤탈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쌓였고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뮤탈리스크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최흥명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가 모여있는 골리앗이 모여있는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골리앗들 다시 한번 경기를 전투를 펼치기 위해서 뒤쪽에 쳐져 있는데 정말 신정민 선수 바이오닉이 쏟아집니다. 예, 지금 그래도 이 싸움 잘 펼쳐두고 진영을 잘 진영이 맞았어요. 너무 좋아요. 진영 좋아요. 일단 지금 일단 이스톨 기다리고 진영 너무 좋죠. 바이오닉을 어떻게 맞추죠?
그것도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오에게 화력이 앞섭니다. 신정면 왼쪽 올라가야죠. 메카닉 유닛 상성을 무시해버리네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는 신정민 선수의 경쟁, 그리고 김병훈 선수의 뷰카닉 지금 SCB가 나오지만 이미 언덕 이쪽까지 올라오는 신정민. 이유가 있었어요. 저 바이오닉은 무슨 로봇캅인가요? 지금 일반적인 바이오닉이 아니에요. 지금 골리아스 상대로 말이죠. 공격된 바이오닉 병력이 이렇게까지 힘을 쓸 수 있네요. 최은명 선수는 골리아스의 타격. 골리아스 인공지능 이용하고 골리아스 밀타리스크 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바로 안에서 마린맨이 청산하고 있는데 아주 대규모로 모여버리면 답이 없지만 그 전에 바이오닉을 한번 잡아준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측된 플레이를 알고서도 지금 못 막았거든요. 일단 진출한 바이오닉 병력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병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신경민 선수의 병력. 그동안에 부진했던 한비팀의 팀플레이. 한비팀의 팀플레이가 새롭게 신정민, 김병훈 선수와 조합하면서 살아나나요? 신정민 선수가 보여줬던 전기링에서 보였던 진이 바로 이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상당히 전략적인 선수였는데 후기 시즌에서 거의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팀의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팀플레이 역시 살아나게 되면 한비스탄 역시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에요. 번쩍듭니다. 바로 신정민 선수 같은 것은 김영호 선수가 아니라 한비스타즈예요. 3연승 그 위에 4연승까지 갔네요. 구멍나무의 메밀처럼 말이죠. 네, 지금 아마 김명훈 선수가 저 위에서 바라본 건 한비스타즈의 상위권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연승 행진을 거둔 팀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띌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대 0이라는 압승을 이끌어내는 김병훈 선수와 신정민 선수네요. 1, 2, 3경기 모두 한비스타즈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기 내용도 만족할 만한 전략적인 승부를 상당히 선택을 했었는데 모두 다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멋지게 잡아냈네요.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한비스타즈 아주 골프의 핵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주인권 이하는 많은 선수,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쳐다볼 수 있는데 한비스타즈 4연승 찍고 이런 식의 기세를 보신다면 이것은 한비스타즈가 또 다른 승리, 승리 그 위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렇죠. 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개인전에서의 윤영태, 김주영 선수의 카드, 네, 그런 어떤 그 신의 선수들의 뒷받침, 여기에다 팀플레이까지 살아내면 한비팀도 이제는 더 이상 주인권이 아니라 상위권에 가서 싸워볼 만한 거죠. 5승째를 찍었다는 것, 그리고 그 5승째를 찍은 것이 다른 팀들보다 경기가 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5승을 치렀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게다가 승점도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한비스타즈가 이스트를 잡고 5승째를 찍었습니다. 한비스타즈 4연승의 기세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다 살아남고 팀플레이까지 전망이 밝습니다. 네, 이 전망 밝은 것 반대로 이스로우는 지난번 3대2로 잡았던 그 짜릿한 승리를 이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끈기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끈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했네요. 네, 아쉬움에 인사하고 위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로우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하비스타즈 지난 경기에 이어서 그리고 그 전의 경기에 이어서 그리고 또 그 전의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까지 보면서 4연승을 달성합니다. 게다가 네. 팀플레이어에서의 승리가 무엇보다 값집니다. 그렇습니다. 팀플레이의 분위기 다시 한번 좋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윤영태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3승 3패로 부진했었는데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희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얻게 된 한비스타즈 5승째를 시골